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제 기다리는 시간. 네. 잠깐 약간 또 레디컬한 의견을 얘기했더니 예. 채팅창에서 이프로를 이프로를 네. 공격하는 댓글이 뭐 여러분 하루 이틀도 뭐, 아닌데 뭐 하루 이틀은 뭐. 아니긴 한데 네. 오늘은 뭐 상 받은 괜찮습니다. 날이니까 오늘 상 받은 날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런 상상도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주식을 보유한 주식하기 왜 연말 기준으로 딱 잘라서 하냐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을 예전에는 계산하기가 너무 없어.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그날 오늘 있는 날을 주주로 생각하자 하고 그날 그렇죠. 주총도 하고 의결권도 하고 그러니까 배당도 그거 끝나고 나면 배당 락도 있고 뭐 이거 살려고 배당 투자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예.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의결권을 주면 대주주 의결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액 주주들도 서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주식 숫자랑 네. 어차피 똑같으니까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더 많아지죠. 많아지죠. 이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지금도 연말에 주식 팔고 주총장에는 가는 분들이 많아요. 즉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주식을 갖고 있었으나 1월달, 2월달에 주식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는데 네, 네. 3월 주총에 그분은 의결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주식은 팔았는데 의결권은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안 오거나 말죠.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가능한 시나리오는 같아요. 네. 네. 해답경제연구소 어혜준 소장과 함께 또 2교시 들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놓고 가셨다고 같이 상 받은 분이 아, 저 전해 주라고 하던가요? 시상식장에 이걸 놓고 가셨다면서 전해 주고 가셨다고. 막 버리고 가네요. 모양이 네.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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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와, 빵팔에도 와. 저도 같이 맞는 기분이네요, 왠지. 춤은 왜? 네. 자. 어혜준 소장님,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첫 뉴스는 우크라이나 얘기 조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을 먼저 보시면 네, 기사 가져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끝나고 이 재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기사를 냈어요. What will it cost to rebuild Ukraine? 네. 우크라이나를 다시 만들려면 돈 얼마나 드냐? 네. 근데 우리가 왜 지난주에 그 전쟁 사진 많이 봤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진 보면 진짜 다 어제 황폐한 그런 도시가 돼버리고 뭐 거의 그런데. 모든 산업 구조물들이 다 파괴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저거 계산 잘해요. 재건축 아파트 전문 건설사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 이게 예. 철로거든요. 철로 파괴됐고요. 아우 저거 좋았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쇼핑몰인데 쇼핑몰도 완전히 파괴가 됐죠. 네. 그리고 여기. 뭐 다리 뭐 이런 다 무너지고 예. 휘었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됐고 이거는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학교인데 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파괴가 됐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도시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인데 네. 이렇게 변한 와.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이 정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지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지가 아니고 그 경제정책연구센터가 있는데 경제학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인데 여기서 계산했더니 2천억에서 5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69조에서 한 670조 그 정도? 아이고야. 네, 근데 이게 참고로 우리나라의 올해 2022년 총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서 최대치가 672조 정도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다 쏟거나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외환 보유액을 두 배를 쏟거나 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근데 다만 아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나올 가능성이 예.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그래서 각국에서 세계 국제 기구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미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얼마나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무슨 돈으로 재건을 하죠? 그러게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거의 진짜 폐허가 됐을 텐데. 네. 돈이 있어야 그 돈으로 중장비도 사오고 벽돌도 사오고. 할 텐데. 근데 보통은 우리 뭐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 예.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뭐 정부가 이 뭐 자금 그 펀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네. 국제 기구가 나서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민간에서 뭐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하는데 보통 나라에서 이웃 국가에서 도와주면 뭐 초반에는 조금 치안 유지 위해서 뭐 군대나 경찰을 좀 보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량을 보내준다거나 예. 뭐 의료품 지원 뭐 이런 거 있을 수 예. 있고 뭐 국제기구 같은 데서는 뭐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빌려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금을 좀 차관, 빌려 차관 예.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이라크 전쟁 때는 그 후세인이 그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놓던 그런 비자금 예. 스위스에서 사망한 걸로 확실하게 되면 그 자금을 이렇게 아 어차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넘겨주겠다. 네, 회수 조치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진짜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죠. 전쟁 보상금. 전쟁 보상금.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긴 쪽이 진 쪽한테 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겨야, 돈 내놔. 이거 우리 고치려면 우리도 비용 들어.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렇죠. 패전국이 오히려 이긴 쪽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패전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되게 안 주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요. 잘 살면. 네. 네. 국력이 더 강하면 그냥 우리 돈으로 고칠게 됐어. 됐어. 다음부터 까부지나 마. 아 그렇게. 네, 뭐 이렇게 그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뭐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랬고 이렇게 미국이 뭔가 보상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아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졌는데. 졌는데 보상은 안 했다. 네. 지긴 졌는데. 졌는데 보상까지 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싸우지. 그런 거죠. 아이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든 네, 해라.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사에서는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거는 좀 뭐 지뢰 일단 제거해야 되고 예. 그래야 뭐 밭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량 주거를 조금 빨리 복구를 해야 예. 나간 사람들 피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산업 시설 복구, 뭐 인프라를 좀 복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게 이제 급선무죠. 네. 그래서 그 비엔나 국제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침공을 받은 그 피해 지역의 그 생산량이 예. 국가 전체의 약 29% 한 30% 정도가 된대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전력 소비량 보잖아요. 전력 소비량으로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지 하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최근 전력 소비량을 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확 줄었다. 3분의 1이 줄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랬겠죠. 예.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본 수치도 있는데 네. 이번 전쟁으로 전국 그 기업의 30% 정도가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고 한 45%는 생산을 줄였다. 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드뱅크, 이제 세계은행. 세계은행이 올해 우크라이나의 GDP가 45% 급감할 거다. 아, 네, 이런 추산도 있었습니다. 공장이 있었는데 생산을 못하니까 네. 생산 못한 만큼은 급감할 거고 네.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지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서구에서 그 서부방 국가들에서 이제 지원 계속 해주고 있고 뭐 세계은행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 뭐 이런 데서 70억 달러는 뭐 좀 정부 재정에 좀 투입을 해줬고 아니면 농부들한테 뭐 어느 정도 해줘서 밭일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항구 가 폐쇄됐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물건이 밖으로 못 나가면 공급난이 생겨가지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EU에서 육로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보다 좀 육로 교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출의 한 80% 정도가 밖으로 나올 수는 있대요.
예, 막 그런 상황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을 지금 벌어들일 수가 없죠. 왜냐면 전쟁 때문에 세수를 못 걷고 있어요. 거기도 그리고 농사 짓는 게 메인 인더스트리라서. 네. 농사를 못 지으면 뭐 없죠. 그렇죠. 농사 못 짓죠 지금. 뭐 농부들이 뭐 피난 갔거나 아니면은 다쳤거나 전쟁에 싸우러 나갔거나 아니면은 뭐 땅이 있어도 그 농기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농기계가 옛날처럼 소가 끄는 거 아니잖아요. 네. 경유로 가거든요. 디젤. 경유도 없어. 어, 가격도 너무 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마냥 쉬운 그래서 뭐 곡물가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 하나를 보시면 예. 이거는 이제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에 15억 달러 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지만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중요한 서비스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게 재정 지원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병원 근무자들 예. 아니면은 뭐 노인들을 위한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 이런 거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뭐 이미 계속 긴급 자금으로 계속 돈 줬거든요. 이제 세계은행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돈을 자꾸 줘? 근데 이게 세계은행이 유엔 산하의 금융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1944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유럽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네.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본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IMF랑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보통은 초반에는 전쟁 이후에 이제 망가진 시설 위주로 재건하는 거 위주로 계속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저보다 외체일 텐데. 야. 네. 요즘에는 이제 빈곤 퇴치나 뭐 개발 도상국에 저리 대출해 주는 거. 예. 그런 거 위주로 좀 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옛날의 그 기조로 돌아왔죠. 네. 재건 사업 지원하는 거. 재건 사업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세계은행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 고신용이 있는 선진국들한테 그 크레딧을 신용을 빌려가지고 그 자금 시장에서 돈을 저금리로 이제 끌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갚을 만한 국가한테 싸게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지원이라고는 하는데 예.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빌려주는 거 다 지원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항상 빌려주는데 중소기업에게 얼마 지원한다 그래서 가보면 공짜나 아니고 빌려주는 왜 대출이란 말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뭐 빌려줘야죠.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표 하나를 갖고 왔는데 표를 보시면 여기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파괴된 그 우크라이나 시설들 계산해 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주택이 한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 발전소나 공장, 도로, 교량 뭐 이런 인프라 시설 다 합치면 한 61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아, 도로 저런 거 다 복구하는데.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위해서는 이 자금을 좀 잘 할당하고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복구 기금을 설치하는 거 별개로 뭐 부채를 좀 탕감해 준다든지 보통은 뭐 이웃 국가들이나 이제 전쟁 참전국이라든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 채권 그 받기로 한 거 그냥 회수하는 거 그냥 포기하자 아니면 네. 너네 조금만 받아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합의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부채를 탕감해 준다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뭐 해외 국가들의 조금 어떤 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서방 정부 국제 기구 민간 투자자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일부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있잖아요. 네. 그 세계 곳곳에 네. 압류한 거. 압류한 거. 러시아 거 압류한 거. 미국은행, 유럽은행에 있는 거 압류했죠. 그거를 우리 우크라이나로 환수를 해라. 우크라이나 줘라. 줘라. 아까 비용 나온 거 보니까 대충 도로랑 건물은 그 돈으로 충당되겠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그래서 계산해 봤는데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한 6천억 달러 되는데 지금 한 네. 한 60% 정도 압류돼 있거든요. 그럼 한 3,600억 달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데미지의 한 60%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되는데 그 돈 쓸 수 있으면 아까 그 표 보니까 로드하고 하우징 하니까 딱 60 정도 되더라고요. 땅하고 집하고 그러니 도로하고 집하고 그거 갖다가 된다. 붙이면 되는데 가져올 수 있어 말이지 그거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아 그러면 우리 국가 재건 비용 좀 완화돼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러시아 자금이 우리한테 오면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못하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싱크탱크가 네. 여기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 9월 기준으로 네. 러시아 정부 보유액하고 민간인이 직접 외국인 투자액으로 모두 포함해서 해외에 퍼져 있는 러시아 돈들 있죠. 이게 총 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9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이 중에서 동결된 자산들 네. 그게 한 수십억 달러 정도 되고 개인이 좀 동결된 것도 수십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또 얼마 전에 또 까발렸어요. 예. 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거 비밀 자산으로 80억 달러 있어. 와. 9조 정도 있어. 이렇게. 근데 그거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압류 동결이라는 게 그 소유권을 갖는다는 뺏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돈 못 찾게 하는 네, 거죠. 네, 그 그렇죠. 자산을 가지고 프리즈. 여기저기 이렇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그 거래망을 차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죠. 거래 정지, 거래 정지지 뭐. 네, 맞아요. 근데 다만 그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사건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그 스페인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요트를 압류한 적이 있어요. 그 예. 호화 요트라는 거? 네, 그 호화 휴지거리 금박. 이게 러시아 그 재벌 그 요트인데 예. 이게 지금 이걸 압수하려고 이 사람 그 요트를 막 찾았는데 그 유럽 지역은 그 제재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숨겨놓고 정박해놓고 그 소유권을 이제 숨기려고 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가가지고 이 사람은 제재 회피를 했고 금융범죄 저질렀다. 지금 이 전쟁 비용을 이 사람이 대고 있다. 그러는 이유로 압류 조치를 하고 막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막 몰수하고 막 그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인정이 되면 소유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그럼 정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 요트를 팔아가지고 그 네.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넣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물건이니까. 네. 근데 이런 거를 다 인정받으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냥 그 요트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팔아서 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진짜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미국도 지금 상원 하원에서 발의된 법이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조금 더 쉽게 압류할 수 있는 법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그거야 뭐 미국이 법 만들어서 그냥 압류하면 되는 거니까 참 이거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 미치고 바짝 계신 모르시네. 전쟁이 끝나야 내가 왜 저 돈을 갖고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 거고 당연히 그건 그럴 텐데 굳이 쉽게 하자면 그거를 뭐 우크라이나 주고 그러는 것보단 예. 미국이 발권력이 있으니까 예. 그 발권력을 동원해서 중앙은행이 한 3천억 달러 찍고 그거를 빌려줘. 미국 정부가 그거를 부채로 끌어와서 예, 예. 이걸 우크라이나한테 빌려주고 그 대신 같은 양의 러시아 소유의 예금이나 채권을 그냥 동결시켜버리면 예. 실제로 통화량은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주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냥 러시아 돈 니네가 가져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듣고 보니 그거 그럴듯한데요? 뭐 가능은 하죠. 돈 주는 가능은 하죠. 네. 그런데 근데 그거 아까 저 하우징이나 로드 그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예.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줄 인건비가 상당 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좀 고치지. 그거를 그것까지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장사인데? 라고 하는 그 걸 수 있고 그 빼고 계산하면 비용도 많이 달라질 거야. 그 돈 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대개는 인건비까지 넣죠. 네. 지금 이 취지상 예. 기사의 취지상 예. 조금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더 극적이잖아요. 네. 넣어서 계산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큰일이네요. 전쟁이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나도 큰일이네. 네.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런 거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다음 뉴스는 중국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사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그 중국 그 회사들이 섬을 사들인다. 전략적으로.
Chinese 섬이요? companies 네. trying to 네. buy strategic. 이게 자기 나라 섬을 사는 게 아니라 네. 해외에 있는 섬들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 기업들이네요. 네. Chinese company들이. 네. 이 중국의 그 중국 3기업 그룹 뭐 그 China Sam Enterprise Group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뭐 대기업이에요. 뭐 석유나 가스, 화학 제품, 뭐 민간 보안 서비스, 뭐 무기 생산도 해요. 이런 기업인데 남태평양에 그 솔로몬 제도라는 섬, 그 여러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섬 하나를 사들였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들이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75년간 75년간 통째로 임차 계약 섬 하나를 네, 임차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는 솔로몬 제도 그러니까 솔로몬 그 남태평양에 제도. 있거든요. 제가 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를 좀 치워주시고 네 제가 여기 합판유기니 아, 옆에 툴라기 섬 정확히는 툴라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섬인데 네. 이렇게 전체를 보시라고 한 거예요. 여기 호주 있고 중국 있고 이쯤에 있는 건데 예. 좀 확대를 하면 이 빨강색이 솔로몬 제도예요. 예. 그리고 솔로몬 제도를 확대하면 여기가 이렇게 섬이 많고 그 거기에 툴라기 섬. 야, 툴라기 섬은 더 정확하게 확대라면 이만큼 조그매요. 가면 좋겠다 근데 막 그냥 조금만 딱 샀다고요? 조그만 툴라기 섬만? 75년간 임차하는 그 계약을. 그럼 저기 가면 중국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제? 아니요, 바글바글 그게 아니고 기업이 그냥 계약서 치고 아마 계약서 치고 한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제도가 정부가 중국 기업이 섬을 샀어? 섬을 샀어? 근데 무슨 속셈인지 확인해봤어 너네? 그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에 계약이 무효화됐어요. 무산됐는데 막 함부로 막 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저 섬을 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른 지역에서 중국이 또 비슷한 섬 하나를 그렇게 계약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살려는 섬들이 이게 점점 처음에는 좀 이런 이상한 일도 있다. 중국의 예. 주변의 섬도 아니고 예. 저 멀리 멀리까지 있는 와서 섬을 달래. 섬을 사? 그렇게 얘기가 막 나는데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살려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샀어. 중국 기업이.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중국이 일이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뭐냐? 네, 꿍꿍이로 지금 이렇게 섬을 사들이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3월 말에 트위터에 네. 중국하고 솔로몬 제도의 안보 협정 초안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안보 협정을 맺는 그러니까 내용을 뭔가 하고 보니까 예. 중국이 자국민의 안전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솔로몬 제도에 무장한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섬을 일단 빌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산업수산 넣은 사람을 좀 보내. 네. 그리고 얘네를 보호해야 되니까 군대도 보내. 보내. 솔로몬 제도를 네, 그러니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되면 그 남태평양에서 해양 작전에 이제 바로 나설 수 있는 어떤 근거와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저 밑에서 근데 호주가 바로 아까 지도 보면 호주가 옆에 있었죠. 네. 호주가 약간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호주랑 중국이랑 특히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그 서류 그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호주 ABC 방송국이 그걸 취재를 했는데 이거 진본이 맞다. 근데 아직 체결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이런 그 드러난 서류를 계기로 해서 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네, 그런 게 아니냐 하면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들이 막 선물 사고 있다는 얘기를 기사로 이제 남태평양 섬만 그래요? 아니면 뭐 여기저기라는 게 우리나라도 섬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산거 있죠. 근데 그 2017년에 있어? 2017년에 그 필리핀 푸가섬에서 중국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명분으로 예. 장기 임차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건 결국에 보류가 됐어요. 섬을 빌려주면 여기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 거라. 네. 그리고 또 유니온 만들지 유니온 개발 그룹 유니온 개발 그룹이라는 또 중국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는 캄보디아 남서부에 있는 또 콩 코콩주
콕홍주에서 여기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동네 땅 추진하려고 예, 예. 하는 것 같다 이런 예. 의심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미국 재무부가 이 유니온 개발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개발 사업한다는 중국 네네. 회사를 자꾸 사 섬을 막 그러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하죠. 근데 이게 중국이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섬을 사? 얘기가 있는데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한다거나 해명이 있지는 않아요. 네. 추측하는 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추측을 왜 하는 거 있어요. 저러느냐?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쪽은 야 중국이 사는 섬들 지금 봐봐. 위치 봐봐. 관광용 섬이 아니라 이거 좀 미국 군사기지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활주로 놓고 전투기 몇 대 두면 중요한 곳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어떤 요지 아니냐. 이 섬 없으면 저기서 이렇게 항공모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전략적인 그런 군사 요충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섬을 사도 군사 요청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섬 사서 거기에 활주로 만들면 일단 활주로를 만들어? 그게 뭐 그게 공군기지죠 뭐. 그게 내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섬을 안 사면 안 사는데 그쪽에서 우리 전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야 되고 계속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북박이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면 섬이 싸다. 근데 뭐 다른 시각은 아니다. 그냥 관광지 해가지고 돈 벌려는 거야. 라고 그냥 순진하게 보는 시각도 있죠. 네. 글쎄요. 중국 기업이. 네. 네. 근데 우리 예전에 그 어디죠? 그 수출입은행에서 네. 배울 때 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도로도 놓고 그 EDCF 나라 병원, 그 나라 병원도 짓고 항구도 하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갖다 한다. 네. 그 과정에서 마진도 생기겠죠 기업은.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 나라랑 관계 좋게 하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인프라 생기고, 기업은 중간에서 그 일 해주고 돈 벌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중국 정부가 우리 남태평양의 그 솔로몬 제도랑 우리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가 중국 정부가 그거 지원한 거야. 근데 이게 명목상 드러나는 거는 정부가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이 사는 거기 때문에 예. 딱히 뭐라고 할 명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좀 희한하긴 하네요. 다만 언제든지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기업들은 네. 꼭 중국 기업인지 아닌지 그건 잘 봐야 돼. 네. 정부지 정부. 변신.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했다가 로봇이 자동차 됐다가 뭐.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아니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네. 그 선생님의 주장이 뭐였냐면 사람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대.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한국 사람이 많이 가. 네. 그래서 깃발을 꽂아. 근데 그거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야. 지금은 이제 코리아 사원 요만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90%가 한국 사람이야. 예. 그럼 그게 그냥 우리나라지. 미국이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깃발을 꽂으면 사실상 한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 하나 알아요. 저기서 서울 그 저 청와대 근처에 네. 아주 엄청나게 멋진 한옥집을 하나 있어요. 보니까 예. 들어가니까 뭐 마당은 한 4, 500평 되고 집도 엄청 좋더라고요. 미국에 가 계신 분이 갖고 있는 한옥이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성공하신 분이겠죠. 한국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온대요. 거기서 한 며칠 머물다 간대요. 네. 그럼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관리인 한 분이 거기서 그걸 관리를 해요. 자기 집이지 뭐 그지. 관리인 집이지 뭐 그게. 몰라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누구 집인지 몰라도 네. 누가 봐도 그분 집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요, 그치. 알았어요. 지금 10분 남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10분 남았어요. 제가 이제 그래픽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좀 짧게 한번 해보면 지금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거 누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어? 약간 이런. 그래픽이에요. 예. 전 세계 지도에서 파랑색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빨강색 톤은 이제 러시아를 서포트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딱 한눈에 들어오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부 입장하고 역사적인 유대관계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131개국이 러시아에 반대.
그리고 뭐 스웨덴, 스위스 같은 역사적인 중립 정부들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 근데 진한 빨강은 러시아를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국가들. 네. 뭐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벨라루스, 뭐 시리아, 미얀마, 북한 이렇게 있고요. 조금 옅은 빨강, 약간 핑크에 가까운 거는 러시아 성향. 러시아 성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놓고 뭐 하진 않지만 뭐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뭐 이란 뭐 이렇게 있고요. 마다가스카르, 뭐 수단. 근데 아프리카 대륙을 좀 보시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의 절반이 러시아에 대한 그 어떤 첫 번째 유엔 투표를 할 때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어요. 그리고 진한 남색들이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가들인데 유럽, 북아메리카, 뭐 남미에서는 뭐 콜롬비아, 뭐 그다음에 뭐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있고 옅은 파랑 또 이제 서방 국가, 서방화된 이런 성향의 나라들인데 터키, 페루,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콩고 민주공화국 뭐 이런 곳이 있고요. 예. 뭐 타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뭐 그런 쪽 파란색이죠. 근데 이제 푸른색 국가들을 보면은 이게 범위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국가들의 전 세계 GDP로 따졌을 때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가들이. 그런데 인구 숫자로 볼 때는 세계 인구의 36%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차이나가 일단 지지니까. 그렇죠. 차이나가 지지고 인도가 중립이죠. 네. 뉴트럴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결과를 애매하게 만드는 좀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 GDP로 보면 파란색이 많고 인구로 보면 빨간색이 많고. 네. 요걸 보시면 인도가 약간 중립으로 돼 있는데 인도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그때 사실 인도는 세계적 분쟁이 생기면 좀 대체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전통이 있긴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난 3월에 한 건데 응답자의 지금 40% 정도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 친러 네. 40. 러시아 공격한 거를 찬성한다. 그리고 여기 56% 정도는 푸틴의 지도력, 리더십을 지지하고 있다. 아, 50% 그건 나오는 높네요. 그리고 젤렌스키의 젤렌스키의 지도력을 더 쳐주는 거고. 더 쳐줬어요. 조금 더. 그건 또 더 쳐주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중립 애매한 중립 상태가 있죠. 좀 전 표에서 이코노미스트의 표입니까? 저 지도 빨간색 파란색이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전범 증거들이 좀 속속 드러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국제적으로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이룰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푸틴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인구들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는 거고요. 당장 침공한 거는 러시아가 폭력 썼으니까 나쁘긴 한데 그 전에 러시아를 압박했던 미국과 서방도 나쁘긴 더 되게 나쁘다. 그렇게 보는 분들 많겠죠. 아니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 보다가 굉장히 생각이 서로 그럼요. 한일 문제 서로 붙이면 양쪽에서 지지율 올라가고. 그래서 좀 관련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오긴 했거든요. 기사하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건데 어제 막 나온 기사거든요. 왼쪽 분은 푸틴이에요? 네. 얼굴이 오늘 부었어요. 많이 늙으셨네. 예. 왜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항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다룬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어떤 상업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념적인 뭐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좀 야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걸 자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뭐 그런 일례로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러시아와 유대 관계는 좀 약하긴 하지만 어떤 서방 세계에 서면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 러시아랑 그 석유 오펙이랑 좀 연관 유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 파트너의 반감을 사고 싶지 않아서 대놓고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런 식의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 좀 더 중요해지는.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미국 중심으로 힘의 균형을 좀 밀어주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가 하는 얘기도 잠깐 실려 있긴 했었어요. 아, 이게 미국 중심의 섹터가 있고 그 반대되는 섹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정치적으로도 파란 거 지지하는 분도 있고 빨간 거 지지하는 분도 있는데 네. 파란 거 지지하는 분의 눈에는 그 정부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우리 누구 알아 이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알아서 해. 빨간 거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는 또 다 이쪽이 좋아 보이고 저쪽은 다 나빠 보이는 거죠. 이 이성이 이성을 항상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편 누군지 그것만 중요하고 그 뭐 그 나머지는 뭐 우리 편이 뭐 잘못했으면 그런 말은 사정이 있었겠지. 네. 그런 거죠. 네. 저희는 뭐 가차 없죠. 우리 편이어도 우리는 우리 못했다면 못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 없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네. 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지도 네. 아까 그 최초의 표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세계지도 있는 표. 네. 이코노미스트 지한테 좀 항의 메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왜요? 앞으로 저런 거 할 때 네. 빨강색, 파랑색 저 주의해서 써라. 왜? 왜 빨강색이 러시아고 파란색이 미국입니까? 항상.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빨강색, 파란색이 되게 민감하다고요 지금. 자꾸 저런 거 보여주면 빨강색이 나쁘다라는 식의 인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아니, 주황색으로 써주는가? 제가 봤을 때 그거 약간 과도한 상상력 아니야? 저걸 보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이런 거죠. 미국 했을 때 눈빛 싹 바뀌는 그런 거. 조심해달라. 조심해달라. 미국만 얘기하면 이 양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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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준비해 온 건 더 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예. 네. 맞습니다. 어이진 소장님,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이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